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가 8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쳐 2세대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2009년 기존 2도어 쿠페에서 4도어 세단을 출시해 전 세계적으로 15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신형 파나메라 4S는 스포츠카다운 고성능을 기반으로 911 스타일을 이어받아 한층 더 아름다워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파나메라 4S,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멋있거든요. 네. 그 디자인이. 윤 기자가 반했는데 저도 아주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흥분된 마음도 가라앉히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에서 대형 세단의 범주에 들어갈 정도로 4인승으로 잘 탈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중후한 느낌이 들고 웅장하고. 그렇죠. 중후하고 웅장한 느낌을 좀 강조했고 전폭이 상당히 넓어 보여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안 볼 수 없는 부분이 이 LED 헤드라이트 부분인데 맞아요. 그 상당히 비싼 옵션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최근 포르쉐의 그런 패밀리룩을 완성시켜주는 느낌이고 뭐 718 카이맨 박스터라든지 아니면 카이엔 마칸 이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그쵸. 비슷한 형상으로 들어가요. 야간 시인성도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종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라 4S인데요. 향후에 출시한 뭐 터보 모델 이런 차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 하단 범퍼를 보시면 지금 뭐 좌우로 좀 폭이 좀 강조된 느낌이고 또 스포티한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더 멋지게 꾸며주는 부분이 참 그쵸.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요. 네. 어때요?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금 이 루프라인 있잖아요. 굉장히 예뻐졌거든요. 맞아요. 그 파나메라 1세대 모델이 이 B필러에서부터 C필러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 그렇죠. 투박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 이 차는 포르쉐답지 않다. 왜 이렇게 별로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쵸. 저도 조금 그 디자인이 아쉬웠거든요. 파나메라 디자인이. 근데 2세대로 바뀌면서 정말 멋있었어요. 네. 911을 보는 것 같아요. 흡사. 네, 조금 커진 911을 보는 그쵸. 것 같고 이 라인이 정말 비슷하게 911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핸더, 뒤 핸더 부분이 아주 볼륨감 있게 처리가 맞아요. 돼서 참 보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측면에서 살펴보실 부분은 딱 눈에 띄는 네, 휠이잖아요. 대형 휠이죠. 21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는데 물론 옵션이에요. 상당히 비싼 옵션인데 포르쉐는 이 옵션이지만 그래도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휠 디자인을 딱 정해가지고 내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택지가 좀 다양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차체와 잘 어울리는 휠을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본인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후면도 살펴볼까요? 후면부 디자인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911 시승했잖아요. 맞아요. 되게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포르쉐 하면? 911. 네, 포르쉐 하면 911인데 그래서 그 911의 디자인을 많이 좀 흡사하게 따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측면에서부터 이어져온 이 라인이 그 후면부에서 완성이 됐고요. 그쵸. 또 닮아있는 느낌이 더 드는 이유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전면부가 마찬가지로 최근 포르쉐의 그 패밀리룩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네, 시인성도 또 높았고요. 맞아요. 야간에 보기에 아주 눈에 좋아요. 지금 보기에도 되게 좋죠? 그쵸. 네, 보기 좋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세대 파나메라보다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눈에 봐도 아주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전동식 트렁크가 상당히 개폐감이 좋아요. 많이 올라가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포르쉐 타면서 뒤에 트렁크가 있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미드십 엔진이나 아니면 뒤쪽에 911 같은 경우는 뒤에 엔진이 있으니까 뒤에 트렁크 공간이 없는데요. 엔진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파나메라는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공간 자체가 사실 좀 협소하죠. 그죠. 네. 차가 길고 또 전폭은 넓은 데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은 좀 좁은데 이유는 아무래도 승객석 위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손해본 게 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짐 이상은 실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에 윤기자 앉아있는데 네. 편해요? 저는 생각보다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지금 뭐 헤드룸, 레그룸 다 너무나 넓고요. 각도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저도 어저께 직접 뒤에 앉아봤어요. 근데 상당히 편하고 또 운전을 부탁하고 제가 뒤에 앉아서 가봤는데도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제 중앙에 딱 그 뭐죠? LCD 패널. 네, 패널이 네, 들어있어요. 패널이 들어있는데 그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의자의 그런 높낮이라든지 또 통통 시트 또 열선 시트 이런 부분이 다 조절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네. 1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제가 자꾸 좋다고만 말씀드리는데 정말 좋아요? 네, 그렇게밖에 말씀을 네. 아주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터치로 적용이 돼서 그쵸?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시인성도 아주 좋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쪽 하단에 이렇게 공조 버튼이나 이렇게 또 온도를 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물리적인 버튼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너무 적응이 좀 필요한 맞아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터치감도 조금 아날로그 버튼보다는 물리적인 버튼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굳이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인가. 물론 좋은 건 알겠는데 아재가 아닌가. 제가 아재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눌림성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하세요. 네. 그래도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라든지 계기판 디자인 이런 부분은 아주 완성도가 높다.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합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의 신성과 또 기능성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가요.